네,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찬재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6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식품입니다. 굉장히 맛있고 특히나 가을에 가장 맛있기로 소문나고 가장 영양가가 많다고 소문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인데요.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등어 굽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같은 거 있으신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또 뭐 고등어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한때 많이 말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고등어는요. 구워서 나왔습니다. 구워서 나온 고등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에 딱 2분만 돌리시면 맛있고 바삭하고 기름기 윤택기 그냥 이렇게 잘잘 흐르는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정말 기름 아시죠? 고등어의 기름은요. 좋은 기름입니다. 그만큼 오메가가 담겨있는 순수 기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런 맛있는 정말 향이 그윽한 맛있는 갓 구운 그 느낌 그대로의 고등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딱 2분만 돌리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놀랍고 간편하고 편하게 맛있게 여러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선 구운 고등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팩에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팩을 뜯으시고 그냥 그릇에 담으시고 전자레인지에 넣어두시면 2분 만에 갓 구운 그 맛의 그대로의 고등어를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잡아보니까요. 생각보다 두께감도 있으면서 두꺼워요. 두툼한데 이게 또 지금 냉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갓 딱 굽자마자 바로 냉동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좀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팩으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압축되었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얇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니까 두툼해요. 근데 여기서 뜯고 나서 바로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 이제 수분도 이제 올라오면서 채워지면서 기름도 자글자글 이렇게 다시 한번 구워지면서 두툼해진다고 해요. 저도 확인해봤는데 두툼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좀 직접 또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맛을 볼 텐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팩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는 고등어 하면 노르웨이산 좋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노르웨이산이라고 해서 해외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라고 해서 조금 두려워하거나 뭐라고 하죠? 선입견 같은 게 있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오래됐어요. 이제 노르웨이산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노르웨이산이 그만큼 오메가3가 많고 지방이 풍부하면서 맛고 맛도 육질도 좋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수입되는 절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롭고 꼼꼼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삼선식품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우리 구운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 여기 HACCP라고 이렇게 식품 안전 이렇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을 받은 검증된 깨끗한 제품입니다. 한번 구워서 다시 얼렸기 때문에 이 굽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특별히 굽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구워졌는지 또 포장까지 깔끔하게 포장이 되었는지를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깔끔하게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드시면 되고요. 제가 그저께 아침에 운동을 끝내고 와서 봤더니 요즘 그 아침 프로그램에서 그 고등어가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봤어요. 프로그램 명은 제가 말해도 되나요? 뭐 아무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가을 고등어가 가장 영양분이 많고 가장 맛있다고 해요. 뭐 가을 전어만 저희가 우리 생각을 했는데 고등어도 가을에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가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가을에 고등어를 챙겨 드셔야 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국내산, 노르웨이산 상관없습니다. 노르웨이산은 국내산보다도 좀 더 지방이 풍부하고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래서 맛도 풍부하고 좀 더 살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오메가3도 많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노르웨이산도 여러분들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굽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 아침 프로그램에서 말을 해줬는데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고등어를 굽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후라이팬에 이런 키친타월 같은 그다음 종이 기름 같은 거 있죠. 우리 뭐라 기름종이라고 그러나요? 기름종이를 감싸가지고 굽는 방법도 있고 그게 좀 미세먼지를 좀 방지한다고